좋아요 눌러주세요. 구독 눌러. 여보! 아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까지 자고 있어. 휴일인데 애들이랑 좀 놀아줘야지. 아 오늘 회사 쉬는 날이잖아. 왜 그래? 아 쉬는 날이면 애들이랑 더 놀아줘야지. 지금 뭐 자꾸 자빠져 자고 있어 지금. 일어나요 빨리. 아 졸려 죽겠는데 좀 자게 냅두지. 아 애들이랑 가서 이제 밥 좀 먹고 밥 다 차려놓을 테니까. 어 알았어. 빨리 내려와. 아, 졸려 죽겠네. 아 딸 일어났어? 안녕히 주무셨어요. 어, 그래. 딴딴딴. 봉수야 거기서 뭐해? 저 머리 감아요. 머리 감아? 그래. 왜 싱크대에 감니 근데? 여보! 밥 먹어. 장군이다! 여보! 여보 밥 왜 이래 오늘? 오늘 진수 성찬이네. 진수 성찬이구만. 여보가 벌어오는 쥐꼬리만큼 월급만큼 딱 되는구만. 왜? 무슨 소리야. 내가 오늘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주는데 왜 반찬이 이 꼬라지야? 장군이 여섯 개나 돼. 내가 맨날 회사에서 일하고 맨날 욕먹고 그러면서 벌어왔는데 어? 가장한테 주는 밥이 당근이야 당근? 그럼 여보가 당근만큼 값어치를 하든지. 생활비 그걸 어디다 썼냐고. 다 생활비를 그럼. 아, 생활비나 주고 나서 그렇게 얘기해요 여보. 아, 너 내가 집을 나가봐야지. 어, 정신 차릴래? 아, 여보가 무슨 집 나가봤자 뭐 할 게 있어? 나 가출할 거야. 아빠, 나갈 거야. 잘 살아보라고. 어? 나 없이 형이 잘 살아봐. 밥이 이게 뭐야? 나 나갈 거야. 아빠. 갈 거야. 엄마. 아빠 저렇게 나가서 다시는 안 들어오면 어떡해요? 아휴 그럴 일 없어. 저녁 먹기 전에 들어오겠지. 아니야 요리야. 내가 가출해봐서 아는데. 응. 금방 들어올 것 같아. 뭐 까먹고 나갔을 거야 분명. 그런가? 금방 와. 저녁 먹기 전에 들어올 거야. 빨리 밥 먹자.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. 여보 오늘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해놓을 테니까 일찍 들어와요. 하초. 에? 엄마 지금 아빠한테 문자 보낸 거예요? 아니 에이 걱정 안 하는 척 하면서 우리 엄마 아빠 완전 걱정했구나. 아니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. 저녁 먹고 들어오는지 그냥 그거 물어보려고 했어. 아, 진짜 아닌 거 같은데. 그럴 리가 없잖니. 아빠 오겠죠 뭐. 아, 이 양반은 저녁 되도록 안 들어오네. 얘들아 밥 먹어! 네 밥해. 엄마. 왜? 아무튼 아빠는요? 몰라 알아서 들어오겠지. 엄마는 계속 지켜보고 있을 거야. 아빠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. 우리 아빠 배고픈 거 못 참아서 잘 들어올 걸? 그런가? 잘 먹겠습니다. 그래 맛있게 먹고. 그래 전화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엄마? 전화? 어. 전화 같은 소리 하고 있네. 한번 해봐. 싫어. 나도 이 시간까지 안 들어오고 무슨 일 난 거 아니야? 걱정되는데 연락도 안 받고. 벌써 새벽 2시인데 이 양반 언제 들어오는 거야? 새벽 2시에요? 어. 오, 완전 맑게 있었어. 엄마. 어? 그 이거는 이게 안 하려다가 말씀드리는 건데요. 뭔데? 그때 어제 엄마가 목욕하러 들어가셨을 때. 어. 아니에요 말 안 할래요. 말을 안 하는데 빨리 말해. 엄마 지금. 빨리 말해. 그게 있던. 역시 엄마라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아니야 요루야. 네. 말하는 게 때론 도움이 될 수도 있어. 그게 빨리 말해봐. 사실은요. 엄마 아이스크림 사줄게. 어제 아빠가 전화를 받았는데요. 전화를 받았는데. 그 이수원 아저씨 전화였어요. 근데. 아저씨 전화였던 것 같은데 심하영? 심하영이라고 얘기하시고. 심하영? 되게 아빠가 놀러 가고 싶으신데
못 가셨어요. 심아영? 네, 되게 놀고 싶어 하셨어요. 근데 심아영? 엄마 때문에 안 된다고. 아, 어디서 전화가 오네. 어, 어, 이수원 씨. 어, 어. 뭐라고, 내일 저녁에 심아영 그 보러 가자고? 아이, 아, 그 내일은 좀 힘들 것 같은데. 내일 또 쉬는 날이고 딸도 있고 어, 아내도 있고 이거 눈치 보여서 이거 아, 못 볼 것 같은데. 아, 아쉽네. 아쉬워. 아, 심아영 꼭 봐야 되는데. 아, 그 완전 아, 일단 내일 봐서 나 연락 주겠다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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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끊어 끊어 끊어. 응, 그러셨어요. 심아영 욕심을 안 하는 게 나았을까요? 심아영 씨 여자 이름? 우리 아빠 이름? 심아영? 야, 이 양말 미쳤나 진짜. 전화기도 꺼놨네. 전화를 안 받아? 전화를 안 받아? 이 사람이 미쳤나. 얘들아 지금 네. 새벽 2시인데 니네 눈 네모나게 뜨고 마인크래프트처럼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? 달달달달 차로 가려고 했어요. 엄마는 지금 아빠가 지금 바람을 핀 것 같으니까 너무 화가 나거든 지금. 지금 이 분노를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. 어? 아, 차로 갈게요. 안녕히 주무세요. 제정신이니? 빨리 올라가. 엄마 여기서 아, 눈 뜨고서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. 왜 아빠가 잘못한 거 그 우리한테 그래? 빨리 앉아. 내 눈알이 빠질 때까지 내 다리는 여기 꼿꼿이 서서 니 녀석이 언제 들어오는지 보겠어. 어? 하! 룰루랄랄라 룰루랄랄라 나왔어요. 어? 야. 야, 신나? 좋아? 왜 그래? 지금 시간이 몇 시야? 뭐 했어? 어. 뭐 했냐고. 그 말해봐. 이수건 씨랑 놀다 왔어. 아, 나 지금 웃고 있자. 아, 이수건 씨랑 놀고 왔어? 어, 어. 어, 이수건 씨랑만 놀고 왔나 보네. 어, 그럼 뭐 하고 오겠어, 내가. 야! 아! 내가 모를 줄 알아? 어. 다 들었어. 때려. 야. 아! 이수건은 한번 겁나게 맞아볼래? 아, 왜 갑자기 왜 때려? 아, 심아영 씨인가 뭔가 기집애 만나고 왔다며 지금 바람 피고 들어와서. 심아영 씨가 누구예요? 심아영 그 여자는 또 누구야? 나 아무것도 몰라요. 내가 어떻게 알아요? 자기가 만나고 온 여자인데 옆현네인데 내가 어떻게 내가 알아요? 내가 어떻게 알아? 나 그냥 어제 영화 어디 영화관에서 그냥 이수건 씨랑 아빠 다녀오셨어요. 딸 있나니? 이수건 씨랑 뭐? 나 이수건 씨랑 어제 그냥 아유 뭐 어제 그냥 뭐! 뭐! 어제 그냥 심아영아 오랜만에 봤단 말이야. 그 여자 도대체 누구야? 나도 모르는 여자야. 뭔 소리야. 심아영씨 만나고 왔다매. 심아영아 보고 왔다고 둘이서. 심아영아? 어. 하하하하하. 아, 이수건씨. 아이, 오랜만에 같이 이렇게 아, 심아영아 보니까 아 몸이 잘 안 따라주는 것 같아. 나이를 먹었나 내가. 아이, 너무 재밌었습니다. 이게 맨 마지막에 이게 안녕 빠더 라고 하는 게 너무 멋졌어요. 아, 쟤 그냥 장난 아니었지. 역시 어? 오랜만에 심아영 보니까 정말 좋구만. 역시 반지의장은 몰아서 보는 게 정답입니다. 그래, 다섯 편 연속으로 보니까 아, 피곤하고 와봐. 집에 가서 자자고. 하하하, 얼른 갑시다. 그래, 푹 쉬게. 하하하, 감사합니다. 요루야. 네. 네. 심아영아. 네, 심아영이요? 심아영아. 심아영? 심아영아. 아, 그렇군요. 뭐야, 여보. 왜 나 아무 잘못 없어. 심아영이 누군지 몰라. 지금까지 심아 영화 보고 온 거야? 어, 아무래. 영화 보느라 전화를 안 받. 그래, 영화관에도 매너인 거 몰라? 전화기 끄는 거? 어제 밤새도록 보고 왔단 말이야, 이수원 씨랑 심아 영화. 아, 난 요루가 심아 영 씨랑 뭐 데이트하러 간다고 하길래. 뭐라고? 잘못 들었나 봐요. 요루가 그걸 잘못 들었나 보다. 요루야, 잘못 들으면 다야?
잘못 들으면 다야? 잘못 들으면 다냐? 잘못 들으면 다야? 아, 저는 조금 더 잘 잘못 들으면 다야? 잘못 들으면 다야? 잘못 들으면 다냐고? 야, 너 일로 와 나? 일로 와! 따라왔네. 딸! 네, 다녀왔어요. 딸! 네? 뭐야? 오늘 밥은 먹었고? 아빠가 알바예요? 아빠잖니! 아, 짜증나게 진짜. 아빠한테 발버릇이 그게 뭐야? 아, 조용히 해, 아줌마! 엄마한테야? 딸, 잠깐만! 딸, 담배 피웠어.